대표가 유니폼을 받고 이건 아까는 인터뷰를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이나대학교 오른쪽 그리고 벤투스를 닮은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에 가천대학교 왼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이제 양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있는 센터백으로 내려갔던 김효석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 네. 스피드에서는 이재욱 선수가 훨씬 앞섰습니다. 뒤에 봐! 뒤에 봐! 반대 제기요! 반대 제기요! 길게 아 제가 말해 지금 안 풀었고
치고 올라가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네. 반대편을 잘 보긴 했는데 앞서 있었네요. 전주영 선수가 왼쪽 측면 좋았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까 네. 작년 K리그에서 뛰었던 말콩 선수 느낌. 아, 네. 오, 돌파! 오! 허송 같군요. 정말 기습적인 벼락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자마자 빠른 슈팅을 잡아서 누구를 놀라게 했었던 주대현 선수의 슈팅입니다. 짧게 처리해야 할 게 아니라면 김석 선수가 나와줘야 될 텐데요. 복승호 선수의 킥이 전방으로 뛰는 게 아천대학교가 공격합니다.
길게 봤어요? 전방에서 다시 한번 공 따냅니다. 정아, 서승준 이겨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뒤로. 왼쪽 클백이 윤나로 선수 본인의 말대로 제가 이런 경우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박준민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끝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벗겨냈습니다. 크로스 다시 한번 잡고 올라가 돌아갔습니다. 19번 전지현의 좋은 수비. 아 땅을 치고 가는 이재욱 선수. 아, 한번 잡아내고 슈팅까지 이어가는데 네. 수비 맞고 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재욱. 가천대학교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제가 올려줬고요. 아, 네, 뒤쪽에 헤딩! 네, 한번 더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 저는 푸신 파울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부심은 푸신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재영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겠습니다. 공이 낙하하는 순간 가천대학교의 한 3명의 선수가 네. 동시에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재용 선수 아까부터 코너킥을 감아서 차기보다는 네. 밀어 차는 킥을 주로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주심이 그 선수를 불러서 시키는군요. 이번엔 반대쪽에서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영 올라갑니다. 네, 이번엔 좀 감아줬어요. 높아요? 아! 서승준 선수가 한 차례 네. 뛰는 타이밍이 좀 빨랐습니다. 네. 멋있는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네. 트리플 악셀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걷어냈네요. 곽찬 선수가 공을 걷어내면서 가천대학교의 코너킥이 한 번 더 주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킥. 이재영 선수 지금 양 코너를 세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경기도 그렇게 뛰고 네. 이번 경기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영 선수 반대편에서 코너킥 올라갑니다. 이번에 밀어쳐줬죠?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오는 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통해서 밀어서 차고 네. 전방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잡아내고 박태현, 박태현 오른쪽 봤습니다. 자, 천천히 해야죠. 이쪽에서 다시 전방 박태현 버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넘어갔습니다. 파울 쳐야겠군요. 네,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앞에 네. 전경기에서 정말 존재감이 밀약했던 박태현 선수가 이번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에 들어갔었는지 전반전 13분이 지나가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키커의 10번의 최윤호 선수 그리고 뒷번호 6번의 희성민 선수도 준비하고 골대 앞으로 골대 앞으로 선수는 들어왔고 박찬 선수 지성민 오른발! 오, 옆으로 빗나갑니다. 살짝 벗어났는데요. 죄송해요. 이번엔 코너킥 발을 이어나가는 이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높은 신장을 자랑하는 이라대학교 코너킥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바짝해! 다시 한번 등을 잡아내는 이나대학교. 올라와야 돼, 내가! 이재경.
완전 15분을 지나서 와 지금 패스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기성민 선수 약간 뒤쪽으로 빠져야죠. 기성민 공 잡고 아 수비 커버가 빨랐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가천대학교의 연습인가요? 조금 늦었습니다. 수비진 전부 다 자리에 들어왔고요. 오 태클이 깊었습니다. 방금 전 그상에서 기성민 선수의 팀장이 좀 아쉬웠어요. 그 정도 좀 돌아나가면서 해서 바로 슈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 앞뒤 위치에서 잡아두고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길었습니다. 천천히 펴나가고 있는 가천대학교. 어, 네, 바로 슈팅. 네. 골키퍼가 나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네, 서승준 선수. 라인 따라 가야죠. 그렇죠. 어깨 넣어. 어깨 넣으면 돼. 계속해서. 자, 근데 기로스. 있겠습니다. 반대편에 선수들이 손을 들어 보이고 크로스. 안 됐어요.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조민기 오른발 크로스.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쪽에서 네 이어지는데요. 이번 지키고 들어야죠. 아 네. 이제 여기 걷어냈습니다. 제가 코너킥까지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영 선수죠? 아니 열어서 어서 네. 가천대학교도 신장이 큰 선수가 열었고 네. 7번에 7번 박재현 선수 지금 네, 이재욱 선수가 돋보입니다. 크로스 헤딩! 아 수비를 먼저 걷어냈습니다. 김윤석 선수가 한 발 빨랐습니다. 서승준 돌아서고 아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이번호 치고 올라갑니다. 이나대 역습 박태야 저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호 오른발 슈팅! 아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빠른 템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려와서
마음으로 기록에 이재욱을 바라봤습니다. 네, 박태현 선수. 아, 좋은 패스 보냈습니다. 안돼 안돼 있습니다. 박태현, 박태현 잡아두고 다시 한번 기성민 오른쪽에서 기성민 슈팅 벗어납니다. 기성민의 슈팅. 야, 성민아 크게 막게 벗어났습니다. 민기 있어 민기. 좀만 더 조금만 박태양 선수와 잡았습니다. 가천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반대 비었죠. 반대 비었죠. 반대쪽 봤습니다. 뒤쪽에서 서승준. 서승준 왼발 슈팅. 땅골로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지금 네. 좀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그래도 슈팅을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패스가 이동 앞에서 네. 너는 거머리야 동민기 라인 타고 23명이 공 이재영이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이어졌어요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상황 주대은 주대은 아 걸려 넘어졌군요 주대은 선수 오른발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김효석 선수와의 경합 상황이었습니다 파울로는 안 보이고요 그 이후 과정이 지금 슬로디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고통스러워하는 주대현 선수 네 아 안 될 것 같다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천대학교의 벤치가 많이 바꿔지겠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패스였는데 네.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었던 김효석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석 선수가 점프도가 있었습니다. 네. 김효석 선수의 커버로 실점을 막았고요. 가천 대비 21점. 야, 기호범! 이게 올려! 괜찮아. 네, 오늘 2019 국가 챔피언십 4강 4강 경기와 준결승 결승 경기가 모두 하루 당일에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두 경기를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마쳤고요. 자, 후반전 시작되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준석 선수 나왔고, 전반전 막바지 부상으로 주대원만 선수하셨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경기 진행 바꿔서 파란색 유니폼의 은하대학교가 위치했고요. 오른쪽에 가천대학교가 위치했습니다. 펼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박태양 선수 수비수 한 명 달고 돌아섰습니다. 비성민 왼쪽 측면 조민기 봤습니다. 조민기 라인 따라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조민기 다시 꺾어주고 슈팅. 아, 박태양 선수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좋은 찬스를 맞았던 이나 FC인데요. 선취골을 성공시켰던 조민기 선수와 또 최전방 박태영 선수의 멋진 공이 있었습니다. 아, 네. 선대 입장에서 득점이 더 필요한데. 네. 선제. 그렇습니다. 높은 타점으로 헤딩. 가천대학교. 공격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김병수 공 잡았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뛰어야죠. 아, 선수 패스.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선취골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이나 FC고요. 네. 한 번 더. 치고 와야 됩니다. 이성민. 압박이 좋습니다. 이재영. 가천대학교는 좀 이재영 선수가 좀 살아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4강전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천대 선수들은 이제 바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우와, 민기권! 확실히 가천대학교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 같고 네. 조민기. 아, 너무 높군요.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교체에 들어갔던 김동환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박찬 선수가 준비를 하죠? 왼발로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 올라갑니다. 뒤쪽 길게 봤어요? 수비가
뒤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공세 하나 있고 마치는데 아, 태클! 좋은 태클! 깔끔한 태클! 지금 이번에는 서승준 선수의 백태클이 들어갔는데요. 네, 주심 옐로 카드를 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태클 자체가 공을 걷어내긴 했지만 네, 지금 좀 위험했고 좀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약간의 보복성이 보이는데 네. 네. 그 전에 워낙 깔끔한 태클이 들어갔었고요. 올라왔고요. 네. 반대쪽에서 박종민 선수 이번 전방으로 오건호 선수가 좋았습니다. 지금 완전 박종민 선수의 움직임이 이재경 전방으로 아, 네. 지금은 가운데 10번에 네. 최윤호 선수가 왜 자기 비율이 안 좋냐고 박태양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이번 경기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이재욱 선수 더 안으로 치다가만 전주환 마지막 스파츠가 좀 길었습니다. 전주환 선수가 야, 오서봐! 올라가봐! 후반 시작 5분 정도가 짧게 오른쪽 직접 슈팅! 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윤호 꺾어줬고 아크 정면 김병수입니다. 뒤쪽에서 오건호 공 잡습니다. 오건호 왼발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오건호의 왼발 슈팅! 네, 이번에는 가천대학교가 숫자가 많습니다. 한번 인하대요. 네,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희성민 선수 이건 파울이죠. 네. 네. 아, 탑승에서 김병수 선수가 서승준 선수에게 정말 좋은 자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66번 박준민 선수가 나오고요. 12번에 김영민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선수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였었는데 이영민 네. 선수에게
되면은 경기에서 교체를 바라고 나갔죠. 가천대학교 왼쪽 측면 맞습니다. 건호야 마지막 좀 던져. 여유 공격을 박태현 선수 더 벌려줘야죠. 김병수 치고 올라갑니다. 김병수 수비가 건너냈습니다. 사이드를 좀 벌려줘야. 네. 드리블 치는 공간도 많고. 네. 수비 수비하자. 전반전 성민아, 성민아, 방수지 바꾸면 너가 공이야. 한 점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UFC에서 이제 선수 교체의 움직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형님 못 들어가네요. 형 먼저 잡아내. 못 들어가네요. 인어 있대. 인어 색깔. 인어? 인어예요. 색깔이에요 지금. 지금 경기장 안 오지? 야. 가운데 바람 들어오는 선수 필요한데요? 이쪽으로 박태현. 이번에 연결되지 않았어. 안나 동안아. 내가 잡혀. 21번입니다. 이성민 선수 라인이 연구하고 공격수 하나 놓으셨습니다. 가자! 들어가! 2번 먼저요. 신가들 이쪽에서 신가들 나온 사람은 바로 왼쪽 측면 맞습니다. 윤주환 일단 뚫어! 해! 뒤에! 야! 왼쪽 측면 바라봅니다. 10번 올라가는데요. 20번! 20번! 정수영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정수영! 신가들! 20번 김병수 몇 분 남았어? 땅땅땅 조민기 치고 직접 들어가는데요. 조민기 끝까지 치고 갑니다. 왼발 아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군요. 코너킥 공격입니다. 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자대 입장에서 추가 골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이지만 아직 목마르다가 네,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뒤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헤딩 경환 계속해서 인하대요. 그렇습니다. 최윤호 안쪽으로 오건호입니다. 오건호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바다로 나왔다 들어가야죠. 네, 바다 좀 나와야 됩니다. 이재경 크로스 반대편 헤딩. 아 골대 위로 높게 벗어났습니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크로스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다시 10번 네. 아마추어 축구에서 이렇게 컨택트를 엘리 크로스를 이렇게 쉽지 않은데 상당한 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실 수단이 쉬운 공격은 아닙니다. 오늘 오픈 좋은 활약도 보면은 이날 역시 이재경 선수입니다. 거맹 받으세요. 여기 한 번 더 공격 전방에 네 박태현 선수가. 이번 절뚝이는 모습입니다. 이나 FC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이나 FC의 캡틴 10번 최윤호 선수가 나오고요. 15번의 김홍민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나오죠? 여기 하고 있어요. 오늘 최윤호 선수 주장으로서 역할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11번의 5번 선수가 주장 완전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근아. 오늘 3, 4위전에서 이나FC의 조합에 정말 참고한 모습인데 천대학교 선수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이재현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되게 안쪽으로 내려와 있고 네, 지금 머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머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글쎄요 네, 뭐 연장자로서 경기 경험, 뭐 연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점점 네. 네, 확실히 팀의 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네. 야, 이날에는 앞서가고 있는데도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진들이 올라갑니다. 네. 김효석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높이 들고 붙여줬습니다. 잘 봤어요. 연결됐는데요. 마지막 헤딩 직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간 김홍민 선수인데요. 공 앞에서 잠깐 위치라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발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체해 들어가서 첫 터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나FC. 야, 이따 말할게. 코너킥 올라갑니다. 붙여줬고요. 골키퍼 펀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오버노가 헤딩으로 다시 한번 전방으로. 한 명 벗겨냈습니다. 안쪽으로 이어주는데요. 수비 맞고 밖으로 걷어나갔습니다. 야, 팀 들었어! 시간 많아! 내 5분 있다 맞고 내 5분 있다. 하늘에 안전만 더 뛰어! 오타노 화이팅!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코너킥 올라가는데요. 반대편에 받아주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선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박재현 선수가. 야, 김동원 내려가 내려가. 오타노 가운데 내려가. 20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나FC가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비었습니다. 박태영! 최정방에 발이 힘이 좀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쥐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박태영 선수 아쉽습니다. 박태영 선수 지금 앞선 경기에서 계속 풀타임이거든요. 올라오지 마! 지금 양 팀이 경기 막바지로 흘러가요.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템포는 경기 초반 템포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점점이 있습니다. 네, 초경기에서 부진했으면 이번 골을 넣어라. 네. 자, 전방에서 네. 가천대학교 또 한 차례 위기로 재우가! 재우가!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이나FC 섀도우로 앞서보면 신희준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선수골을 넣었던 김민기 선수가 세컨 준비 세컨! 왼쪽 측면 세컨!
김희준 선수가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네, 골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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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줬는데요. 수비가 걷어냈고 수비 헤딩 골반으로 걷어냈고 네. 내려 아, 자 바로 때려졌는데 네, 이재경 오늘 공 잡아냈고요. 박성준 선수가 철벽이에요. 네 윤마른 선수 아 이쪽으로 빼냈는데요. 한 번 더 수비 커버 윤마른 아 앞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주환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재야 네. 주심에게 어필해봤던 김준환 선수였는데 막은 거 아니냐? 네. 그런 대수였습니다. 바로 닥쳐! 하지만
오찬호의 커버가 빨랐습니다. 네, 조금 빨랐습니다. 드로잉 공격. 반대편 안전히 비었고요. 김성민, 아 여기서 트래핑 실수. 하지만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성준. 이재경. 박성준 오른쪽 측면에서 여유롭게 뒤쪽에서 팬들 네. 공을 걷어냈다는 네 이재욱 선수의 파울 태클이 있었고요. 윤만이가 전방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이재욱 네, 지금 공 돌리고 공 살리고 있습니다. 패스미스 네, 패스 없어서 네, 실수 좀 내줬습니다. 네, 패스라는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뛰어야 돼! 내려줘야 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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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치는 거 성준아 너 윙백이다 윙백 윙백이야 바짝 붙들게 오케이 윗바로 전방으로 길게 머리 내려줘야지 한 명 성민 내려줘 다시 한번 핀 잡고 내려줘 내려줘 왼발 아 수비가 걸어냈어 성민 내려줘 공 살아있고 가천대학교 가자 길게 다시 전방으로 길게 반대쪽 야 이정선 이정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 시간은 다 끝났고 천천히 올려! 시간만 오빠 말아야 받아줘! 오찬호 선수가 그냥 길게! 시간! 전방으로 길게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이재경 뒤쪽으로 천주환! 이재경 선수가 네, 천주환! 서야 서! 한 대 맞추마 맞추! 패스. 아 패스가 길었습니다 야 멘트마 멘트! 야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랩 시간! 끝까지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주심이 시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방대형의 니나의 푸시 초조한 마음에 하천대학교 피고픕니다. 아니야 밀쳐라! 밀쳐라! 못하는 척 묶어! 전방으로 길게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끝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나대학교와 가천대학교의 반대결 감사합니다.